정말 안타까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반드시 우리 지금도 생사할 수 없는 실종자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묵념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국가기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결했습니까? 정말로 이 사건에서, 이 참가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있었습니까?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단결하지 못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나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이 참담한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보훈처장 지금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박승춘 차장은 지난 2일 나라사랑 전문 강사 워크숍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요즘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 어디 가고 정부와 대통령만 공격하는 데 관례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조 실패, 사고 수습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던 유가족 그리고 뜻을 함께했던 국민들이 오히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승춘 처장의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박승춘 처장을 해임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공직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민대변인은 지난 9일에도 청와대 앞 거리에서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에 모였을 때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가족 일부 또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입이라는 민대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게 분명하다면 민대변인을 해임해서 국민을 우려하는 공직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조치하십시오.